다들 멀쩡하게 타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많이 날라댕기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날라댕기는 놀이구나. 자, 그럼 출발할게요. 좋은 시간들 함께 하시고요. 아, 또 우리 혼자서 디스크를 들고 있네. 이 사람이 또 힘들게 또. 아니 그 팔도 짧은데 그 왜 꼭대기 잡고 긁고 있어요? 엄마 힘들게. 그 좀 편안하게 좀 잡고 좀 하지. 야 어디 네 옆에 무서워서 사람들이 다가가긴 하겠냐. 야. 뭐 그렇게 잡고 있으면 옆에 계신 분들은 당신 겨드랑이 냄새 맡아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비매너예요? 그래요. 저 밑에 그거 잡을 거 많잖아요. 그 옆에 친구분들처럼 저렇게 밑에 저런 거 잡으세요. 많아, 거기 잡을 거. 아니, 꼭대기 말고 밑에 잡으세요. 뭐, 편안하게 잡으세요. 뭐, 본인들이 알아서 잡는 거지 뭐. 자, 오른쪽에 우리 여기 아가씨 세 분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도 살짝 이렇게 만나드리고. 아, 이렇게 이쁜 아가씨들이 왜 데이트를 안 하고 셋이 이러고 있을까요? 희한하네. 아니 분명히 여기 세 명 다 이렇게 미인인데. 혹시 세 명 다 애인이 없어요? 그래서 있어요? 아니 있는데 왜 토요일인데 왜 도대체 여자들이 이러고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자꾸 남자들이 많아지는 거야. 이러니까 남친이랑 데이트하러 오라고 이 사람들아 데이트하러. 어 있는 사람들이 왜 겨드랑이는 깔끔하게 저러고 뭐하러 잘 보일 사람도 없는데 어? 아주 한 번만 더 이렇게 오기만 해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그냥 요거 그냥 확 그냥 요렇게 그냥 어? 왜 너도 거기 뛰어댕겨 보려고? 야 그건 아무나 아니야? 빨리 올라와 창피하니까 물 꺼줄게 빨리 와 빨리 진짜 너 겨드랑이가 깔끔해서 내가 안 굴린다는 진짜 아니야 어? 자 우리 여기 우리 서브라스랑 우리 여기 네 분도 좀 만나드려야 되니까 여기도 커플인 것 같은데 앉은 위치 보니까 요렇게 커플 요렇게 커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여친을 잡아줘야지 저 이렇게 이상하게 닭처럼 아 잡지 말래? 아이 그럼 여자친구 떨어뜨려야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 어차피 한 방이면 끝날 텐데 뭐 어 이래도 안 잡아도 돼요? 빨리 결정하세요 후회할 텐데 잡아야 되겠죠? 어 어떻게 아 잡지 마? 빨리 얘기해 아 잡지 말래? 알았어 아이 뭐 그럼 여친 떨어뜨려주면 되지 뭐 이 아가씨가 어디 이런 이상한 닭 같은 자세를 이런 걸로 버틸라 그래 그냥 어? 아주 그냥 한 방에 그냥 빵 그냥 보내버릴까 보다 그냥 어차피 남친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잡으라고 하든가 그래 아니 지도 저렇게 매달릴 거면서 그냥 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남자친구 저 잘했죠? 빨리 데이트하세요 어? 어, 우리 옆에 선글라스만은 잡고 싶어도 안 보여서 잡지도 못하는구만 그냥 어? 자 우리 여기 우리 커플들은 넘어가고 우리 여기 총각들 만나러 갈게요 아니 그 여기 남자 두 분은 왜 이렇게 다정하죠? 남자 둘이 탔는데? 그, 아, 겨드랑이 그렇게 꼭 붙이고 타야 돼요, 남자 둘이? 아, 그죠? 아, 그래. 가운데 좀 다리도 좀 열어놓고 좀 그래. 아니, 다리를 왜 열어? 자리를 열어야지, 바보야. 아, 나 이 사람 진짜. 아니, 그래야 내가 뭐 소개팅을 해주든가 할 거 아니에요. 아, 여기 가까운데 여기 우리 언니들 세 분이 있기는 한데. 아, 왠지 이분 세 명 보내면 니네 깔려 죽을 것 같단 말이지. 요렇게 해갖고 요거 요렇게 딱 한 방만 딱 튀기면. 요 언니들 그쪽까지 내려가는데 3초면 끝나거든 요렇게? 근데 니네가 깔려 죽을 것 같단 말이지 고고 이왕이면 어? 야 여기 우리 여기 나씨 입은 언니는 그쪽으로 가도 괜찮겠는데요? 야 인원수도 안 많은데 요렇게 세 분 다 이쪽으로 오지 말고 두 분은 그쪽으로 가시고 한 분은 이쪽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이 그러면 딱 맞네 어? 어 우리 여기 아가씨들 너 화이팅 어? 어 여기 세 분은 혹시 애인이 없어요? 세 분 다? 아, 세 분 다 있어요? 아니, 그래, 오늘 희한하네. 아니, 애인 있는 분들이. 아니, 데이트를 안 하고 왜 자꾸 그 옆에 있는 총각들한테 자꾸 다가가는 거야? 와, 진짜 저 문 옆에 있는 저 하얀 티 총각 저러다 궁뎅이 반으로 쪼개지는 거 아니야? 어, 언니, 어, 빨리 올라와요, 빨리. 어, 어 괜히 거기다가 어, 어, 친구들 깔리면 같이 죽어, 같이 죽어.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거기 우리 안경 쓰신 세 분 너무 안도의 한숨 쉬지 마세요. 저분들이 언제 왼쪽으로 올지도 몰라요. 왜 저쪽으로만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어차피 제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튀겨갖고 이렇게 튀기면 왼쪽으로 바로 내려가거든요. 예, 이거 제가 하기 나름이에요. 너무 안도의 한숨 쉬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확 그냥 그쪽으로 다 보내버릴 거니까 그냥. 자, 우리 여기 우리 문 옆에 우리 모자 쓰고 있는 우리 아가씨도 좀 만나. 아니 이 정도면 9시 뉴스에 나와야 되지 않나? 이 놀이기구 탈 만한 복장이 아니래요 지금 이 정도면 근데 분명히 이 패션을 내가 9시 뉴스에서도 본 것 같은데 희한하네
어, 오늘 데이트예요 혹시 옆에? 남자친구? 그러면? 친구예요 그냥? 아 둘이 왔어요 이렇게? 둘 다 애인 없고? 그럼 이거 데이트잖아. 뭐야 그럼? 아니야? 죽어도 데이트는 아니야? 왜 제가 죽어도 싫어? 세상에 남자가 쟤 하나밖에 없어. 그래도 너 쟤 안 만날래? 호바 너 대답 못하잖아.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만나 이럴 거면 왜? 아니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나 쳐다보지 말고 어디 화장도 안 한 눈으로 그냥 깜짝이야 그냥 이 아가씨 그냥 확 떨어뜨릴까 보다 그냥. 야 진짜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너 그 스냅밥 안 벗기려고 발가락 주먹 찐 거 그건 깜찍하다 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탈 생각. 야 스냅밥 찢어지겠어 스냅밥 찢어져 야. 자 여기 우리 이쁜 아가씨들 여기 세 분 또 있으니까 우리 여기도 좀 만나드릴게요. 아 난 개인적으로 요 가운데 이 와사비 같은 언니가 참 마음에 드네. 어? 어 요 저 횟집 아줌마한테 빨리 보내주고 싶네 여기 여기. 어? 자 뭐 요 정도면 우리 대충 목표기는 된 것 같고. 아 우리 총각 아직도 디스코 들고 있었어요? 야 이제 그만 들어. 아니 그 남자한테 한 손으로 총각 오요 그거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너 후회할 텐데. 형이 이거 운전하는 사람 중에 제일 세거든. 어? 뭐 나한테 그런 도전 같은 건 하지 마. 어? 형 맘만 먹으면 진짜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영종도까지 날릴 수도 있는 사람이라. 이게 진짜 수동이라서 니네 천만다행인 줄 알아. 자, 뭐 요 정도면 우리 한번 다 만나드린 것 같은데요. 뭐 요 정도면 대충 됐고, 아, 우리 이제 좀 세게 갈게요. 여기 우리 커플 우리 아가씨 다리 좀 내리고 좀 앉아요. 그래야 남자친구가 잘 잡아주죠. 아, 그 뭐 이렇게 부끄러워해요? 아, 희한하네. 언니가 자세를 반대로 돌아 앉아봐요. 그래, 그렇게 마주보면 되잖아. 그렇게 마주보면, 아 이게 마주보면 좀 웃기려나? 그렇지, 가까이서 보면 좀 웃기긴 하겠다, 야. 자 그럼 우리 좀 더 세게 갈게요. 뒤에들 꼬꼭들 잡으시래요. 야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아 나 여기 우리 여기 세 명 요 언니들 남기고 싶네. 자 힘들 내세요. 자, 우리 또 빨리 만나드려야 되니까. 어디 보자. 그럼 우리 오 야 우리 커플 불 한번 껐다 키니까 둘이 자세가 오 요. 아이 그래 아이 진짜 우리 선글라스만 그 변태처럼 자꾸 쳐다보지만 말고 좀 같이 좀 해요. 아 여기도 커플인데 왜 홍아는 왜 안 해 도대체. 어 저 아이 손 하나만 움직이면 돼. 저 똑같이 따라만 하면 되는데. 아 안 해줄 거예요 우리 선글라스만? 아이 뭐 그런 여친도 떨어뜨려야지. 어 좀 잡아 좀 지금 선글라스가 중요해. 이 사람 아직 여친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못된 사람들 그냥 아주 그냥 어? 그래 이렇게 좀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 어 거기 우리 이쁜 아가씨 세 분도 그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옆에 총각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옆에 우리 총각 일행이 어느 쪽이에요? 아 이렇게 셋이 온 거예요? 어 저 그럼 검은 마스크 쓴 언니가 남자 두 명 데리고 온 거예요? 이야 능력 좋다. 아니 그 뭘 이렇게 좋아요? 야 대신 능력이 좋으니까 남자 두 명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 다시 친동생 누가? 아 이분이 친동생이에요. 어 그럼 친동생이 좋은 걸 너무 많이 가졌다. 어 넘어가야지. 저 아가씨 열받겠다. 아 이렇게 대학 끝내면 진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동생이 더 좋은 거 다 가진 거 알고 있거든. 괜찮아. 아이 그럼 진작에 얘기해야지. 어 그럼 여기 우리 곁들랑이 깔끔한 요원이들 세 명 다 보내도 되잖아 우리 친동생한테. 어 그 진작 얘기해줘야지. 야 우리 동생 얼굴 표정 달라진다. 어 좋아. 야 표정 관리해야지 그래. 어? 어 잠깐만 기다려봐. 내 반드시 요 가운데 요 우리 겨드랑이 깔끔한 이현이 내가 한 칸. 그렇지 세팅 끝났어. 야 그럼 미쳤나봐. 이 아가씨가 미쳤나봐. 동생 너 형한테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않냐? 아 누나 왜 때려요? 원래 남자는 다 똑같은 건데. 야 돈 7천 원 내고 놀이기 타는데 가만히 앉는데 이쁜 언니가 내 무릎 위로 올라와. 그럼 감사해야지 당연히. 그 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 우리 여기 우리 겨드랑이 깔끔한 언니 괜찮아요? 안 괜찮아? 그 알아요? 그 옆에 있는 그 하얀색 셔츠 언니가 너 무릎으로 살짝 밀었어. 너 넘어가게. 지가 가기 싫으니까 너 넘기더라. 옆으로 넘겨야. 덕분에 우리 옆에 우리 동생분만 오늘 행복했어요. 자, 내려갈 때 이 누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해 알았지? 아, 나 요 우리 9시 뉴스에 나올 것 같은 이 언니를 좀 어떻게 좀 해결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아, 이 언니가 해결이 안 되네. 시달대기 없이 힘만 겁나 쓰네. 분명히 요 쓰레바이 저 발가락 주먹 쥐고 얘 분명히 떨어질 때가 됐는데. 자, 우리 힘들 내세요. 우리 조금씩 더 가야 되니까. 그럼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여기 이분은 누구예요? 저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도 일행이라면서요. 아, 친구예요. 요렇게 둘이. 아, 요렇게 둘이. 아, 여기가 후배야? 선배가 아니고 후배라고? 아니야, 이게 아니야. 출생신고가 잘못됐어. 야, 저, 너보다 분명히 선배여야 맞는 거야. 너보다 후배면 안 돼. 자, 힘들내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어디 남자들이 그냥 출입문에 들어가고 좀 기다려봐요. 여기 우리 와사비 언니요. 이쁜 언니도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단 말이야, 지금 이 언니가. 아, 이 조금만 튀기면 나올 것 같았는데 희한하게 나오지를 않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우리 여기서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뒤에 앉아보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우리 삶이쇼 쉬었다 다시 갈게요. 자, 힘들내세요. 우리 또 슬슬 정리해야죠. 자, 모처럼 타시느라고 고생들 대단히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은 이렇게 반칙살. 오, 우리 핑크색 언니 데려와요. 데려와. 오, 깜짝이야. 아, 왜 거기서 뒤로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깜짝 놀랬잖아. 그냥 다리 내리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이렇게 튀겨주지. 이 무서운 언니는 자꾸 뒤로 뛰어내리려고 그러네, 그냥.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빨리빨리 만나드리고, 또 슬슬 또 정리해봐야 됩니다. 이것들이 불 꺼주니까 남자들이 이상한 걸 하고 있었네. 깜짝 놀래. 이리 와봐요. 아니, 그거 왜 또 잘 타다가 또 남자들이 그 이상한 걸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아우, 지금 저기 분위기 되게 좋구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회색 바지 언니. 오른쪽, 그렇지, 그렇지. 우리 꽃무늬 언니 간다. 야, 진짜 저 옆에 총각들 진짜 죽고 싶겠다, 진짜. 야, 좀 잡아드려라. 그 꽃무늬 누나 떨어졌잖아, 이 나쁜 놈들아. 뭐 빨리 손 좀 내밀어드려, 빨리. 아니, 그, 야, 그 코딱지 말고, 야, 좀 손 좀 내밀어주라니까, 그냥. 야, 우리 여기, 우리 핑크색 아가씨도. 돌아갈 때 언니 자꾸 뒤로 뛰어내리면 안 돼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안 그래도 키도 크시냐고 진짜. 넘어가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그냥. 야, 우리 여기 우리 야, 분명히 너 걔 안 사귄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바지는 왜 벗길라 그래? 아니, 이 사람이 웃긴 사람. 아니, 남의 바지를 네가 왜 벗겨? 야, 네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만져? 도와. 그냥 이럴 거면 그냥 둘이 사귀든가. 자,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여기 누나랑 우리 동생들도 타느라고 고생했고, 우리 여기 우리 겨드랑이 아가씨 타느라고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저러다가 또 우리 동생한테 또 넘어가겠네. 저러다 동생한테 또 넘어가. 자, 여기 우리 커플들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이러고 있네. 또 세게 튀길까 보다. 이 선글라스 성화 안 하면 또 세게 튀길 거예요. 빨리 저 똑같이 따라해요. 빨리. 그래, 아, 요것만 해주면 되는데, 그 뭐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그. 옆에 총각들은 부러워서 계속 쳐다보고 있구만이야. 얘네는 이 옆에 누나들이 얼마나 무서울 거야, 얘네. 자, 수고들 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은 여기까지 이렇게 운행해드릴게요. 자, 타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문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 자, 우리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좋은 시간들 함께 하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